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민경욱 위원님이 자신의 이제 견해 10월 23일 날 대법원의 그런 그 재검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셨는데 일단 민경욱 그 대표께서 보시는 대법원이 뭘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제가 대법원 판사님들에 대해서, 대법관들에 대해서 갖는 존경심은 대단합니다. 제가 몇번 썼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이 문과, 이과 말고 문과 쪽에서 똑똑하다는 분들은 아주 그 상과로 가서 경제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는 천재들이 계시죠. 서울대에도 보면, 그 수석을 보면 경제학과와 이 문과에서요. 경제학과 법대에서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이제 뭐 법대로 많이 쏠리긴 하지만은 그 전에는 경제학과에 가서 경제 그 학자가 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법대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갔고 법대에서도 선택된 몇 분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법고시라는 거를 통과를 했고,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연수원에 가게 되면은 연수원에서 또 여러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순으로, 성적 순으로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분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근데 그 판사분 중에서도 일반 법원, 고등법원, 다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선택된 뭐 10분 남짓한 그런 분들로 이제 채워지는 자리니까 그건 대단한 거죠.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에서는 대법관 그래서 무슨 뭐 대단하죠. 슈프림 코트 저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아, 그게 미국에서 참 대단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고. 예, 그냥 대법관이 여긴 저스티스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그저 명칭입니까? 대단하네. 그냥 저스티스는 대법관으로 이제 여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과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대법관이 되시는 거죠. 대법관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면 지금 육부 주요 요인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중에 무려 세 사람이 50%구나. 저기 판사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대법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아주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때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이번 판결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역사적인 의식을 갖고 자기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준 좌파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 좌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할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미국 같으면 양심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있다면은 이번 재판이 갖는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자기의 이름이 욕되게 계속 남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류에 따라서 저 판단을 한다면은 그들의 목숨도 시류에 따라서 이제 없어질 거고요. 다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은 시류에 관계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고 그 명예는 계속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을 보면 다른 거를 다 제치어 두고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35일 이내에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왜 167일이 됐어야 지금 첫 번째 재판을 여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표를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랬다. 보통 그게 사람들이 기후와 아무 저기 근거가 없는 의심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버를 바꿨어요. 교체하는 거죠. 서버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서버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나가서 변호사 분들과
저 애국 유튜버들과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차에 막 맞고 그랬는데 네 명을 연행을 했습니다. 연행을 하면서 서버를 바꿨어요. 그 서버를 바꾼 것은 여러분들의 패착으로 나중에 기록이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만 어떻게 대강 넘어가면 며칠 동안 시끄럽다가 좀 조용해지고 끝날 거로 판단을 하면 절대 아니지. 오산입니다. 그건 아니지. 예,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저기 대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다 다른 것은 삼심제인데 대법원의 단심제로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예요.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라. 예? 4년 임기인데 4년이 다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민경욱 당신이 적법한 당선자입니다. 이러면 아니 다 지나갔으니까 실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대법원의 단심제 가장 공정한 단심제를 하라는 건데 이게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해서 잘못된 것은 다음번에 국제법이 끼어들, 국제법이 이제 달려드는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제법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국제검증단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 아유, 내가 보니까 서버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변호사 측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걸 증거 보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증거 보전을 하지 않고, 저기, 뭐야, 그걸, 없애버렸어? 그거 하나로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눈앞에 서버를 들키면 안 되니까 이거 옮기자. 이렇게 한 행위 자체가, 국제법에서는,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게 부정투표였다. 그러므로 무효다. 이런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죠. 오늘 이런 것이 모두 기후가 되도록 지금 우리들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요청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놔두다가 손으로 한번 대강 세보고 이거 거의 맞는데 이러니까 민경욱 그냥 떨어졌어. 제가 붙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범인들에게 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일이 지나간다면은 국제사회가 끼어드는 그런 일,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귀한 이름, 대법원 판사, justice, 양심이라고 불리는, 정의라고 불리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으로서, 분들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오직 양심과 법에 의해서만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잘 판결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민경욱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지난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상당히 무리한 방법으로 서버를 이전시키고 교체시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아, 저분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구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단심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소위 국제조사단 같은 경우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강 국내 여론만 잠재우면 된다. 이래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파운데이션 포 디모크라시가 있고요. 미국의 조지아주의 더 카터 센터가 있고 카트센터. 그다음에 워싱턴의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포 일렉토럴 시스템스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위한 국제 재단이 있습니다. 그세 군데의 재단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냐면 거기에서 지금 독립적인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검증단을 끌고 들어가는 게뭐 좋겠지만 대법원이 그걸 이건 싫다,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런다고 우리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 박사님. 월터 미베인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논문을 5편이나 썼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저기 시카고예요? 아니, 미시간. 미시간 대학교. 미시간에서 들어와서 모든 자료는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럼요. 지금 예, 중앙선관위 자료실에 들어가면 그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통계들이 다 거기 떠 있습니다. 그걸 내려받아서 그 수식에다 넣으면은 바로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의 논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그세 재단에서 독립적인 그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 결론을 내가 미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결론이 세계의 그 재단은 국제적인 NGO 재단입니다. 아, 거기에서는 난타핏. 이 국제 부정선거만을 연구하는 건 아니죠. 부정선거를 주로 연구한 전문적인 집단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부정선거라는 결론이 나면은 그거를 그냥 자기네들만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냥 제 페이스북에나 올리고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전 세계에 알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저 정부에서는 이거 뭐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로이킴의 그저 백서가 있죠. 김학민 변호사가 쓴 백서가 있죠. 뭐조 변호사가 쓴 것도 있죠. 같이 쓴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벤자민 윌킨슨 박사가 쓴게 있죠. 다음에 그랜트 뉴셈이라는 분이 쓴게 있죠. 다음에 그 아까 월톰 이베인 박사의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로이 킴의 수식을 또 만든 후사장님의 그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에 버밍엄 하와이 대학교에 있는 통계학자 통계 클라이드 박사님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3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4개가 더해집니다. 1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 논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무슨 건 아니다. 의도를 갖고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든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이번 선거는 부정이다. 네, 월톰 이베인 박사도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400여 개의 부정선거 케이스를 연구해 봤지만 지금 한국의 4.15 총선은 상위 10%다. 그러니까 40개 안에 40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40개 안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 그 대법원 판사 우리 대법관들께서도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잘 판결해 주길 바랍니다. 예,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우리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번 문제를 적당하게 간단한 수개표 정도로 해서 얼렁뚱땅 처리하고 뭐한 며칠 정도 좀 왁작왁작하고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아마 의도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참 큰일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